전당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 모셨습니다. 끊임없이 일을 만드는 스타일의 달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. 달파고입니다. 어린 학생들을 자주 만나서 회춘하려는데 목적 있는 거 아닙니까?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날카로운 거요? 나는 없는 질문이야. 이거 뭐 한 턱도 아니고 두 턱을 쏘셨다고 하는데. 고학찬하고 같이 있으면.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. 아, 저작권료로 혹시 제2의 인생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? 제2의 인생 사기가 그럴 거예요. 물론 아니라고. 그럴 것 같은 게 처음 들어보거든요.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일부러 고달파의 달파고의 길을 선택하신 건 아닙니까? 항상 새로운 길을 갑니다.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.